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어른 반찬 한 가지, 아이 반찬 한 가지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장으로만 하는 볶음하고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매콤한 볶음인데요. 마늘쫑 멸치 볶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마늘쫑을 썰어서 왔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용이고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잘랐고요. 이거는 어른용인데 한 4cm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른이 먹을 정도의 크기로 썰면 되고요. 이거는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좀 작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는 각자 여기 멸치입니다. 아주 작은 멸치거든요. 아주 잘 자란 멸치인데 멸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한 컵씩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어린이용부터 볶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겠습니다. 한 두 스푼 정도. 멸치를 먼저 볶아야 되는데요. 멸치는 조금 기름이 너무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더 맛있습니다. 멸치가 냉장고에 보관해서 조금 눅눅해져서 비릿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멸치는 어느 정도로 볶냐면은 볶으면서 멸치 볶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름 사이사이에서 멸치가 조금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끓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글지글 끓이면서 멸치에서 기름이 들어가서 지글지글 이렇게 끓죠. 이렇게 하면 빨리 익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냄새가 빨리 올라오거든요. 이제 멸치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으면 마늘종을요 이렇게 주먹으로 넣습니다. 끓여놓은 거를 두 주먹, 세 주먹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마늘종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 될 때까지 볶으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는 후라이팬이 달궈져 있기 때문에 불을 조금 끄고 하겠습니다. 양념을 따로 하셔가 보도 되는데요. 바로 보실 경우는 불을 끄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불을 달궈 놓고 하면 양념이 바로 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 캔에다가요. 간장을 먼저 넣을게요. 자, 간장은 두 스푼 넣습니다. 간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야 돼요. 마늘종 속에 스며들라면서. 올리고당 한 스푼 반. 그리고 다시 불을 켜고요. 이렇게 이제 섞어주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마늘종을 푹 익혀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불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완전히 낮춰준 다음에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타지 않고 마늘종을 충분히 푹 익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마늘종이 색깔이 좀 초록색에서 조금 더 누렇게 변해가거든요. 마늘종을 덜 익혀놓으면 생마늘 맛이 나면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먹는 거는 마늘 냄새 안 나게 뚜껑 덮어서 완전히 푹 익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는 통깨 좀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아이를 위한 마늘종 볶음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바로 어른용을 만들게요. 어른 것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시고요. 기름을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멸치를 한 컵 넣죠. 어른용 멸치는 사실 더 굵은 멸치를 써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놔두면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요. 기름에서 수저로 이렇게 나무 수저로 이렇게 뒤적이면서 멸치가 좀 고소할 정도로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거품이 올라오죠. 멸치 사이사이가 골고루 볶아집니다. 자, 여기도 지금 멸치가 어느 정도 됐으면요. 자, 여기도 마늘종을 넣어줄게요. 마늘종을 이렇게 한 줌으로 넣겠습니다. 얼음 거예요. 얼음 거도 세 줌 들어갑니다.
불이 세면 조금 튀겨가면서 하시면 돼요. 마늘종이 이제 완전 초록색으로 변할 정도로 이제 볶아졌거든요. 그러면 얼음 것도 마찬가지로 불을 꺼놓고 양념을 넣겠습니다. 만약에 또 양념이 갑자기 더 탈 수 있으니까요. 간장 하나, 그리고 반 넣습니다. 간장은 젓가락으로 한 개 하고 반만 넣어요. 왜냐면 얼음 거는 고추장을 넣을 거거든요.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습니다.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리고 여기도 올리고당을 넣겠죠. 이것도 밥숟가락 양이거든요. 올리고당 한 개 반 넣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주고요.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볶다가요. 얼음 거는 이 정도 볶으면 이제 된 것 같아요. 마늘종이 초록색으로 완전 변할 때까지 볶다가 양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어른들은 좀 풋마늘 냄새가 좀 나도 되니까 그냥 드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푹 익었는 걸 좋아한다 싶으신 분은 물을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 불을 낮춰서 뚜껑을 덮었다가 꺼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얼음 것도 불을 끄겠습니다. 통깨를 조금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참기름이나 마늘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어른용이고요. 이건 어린이용이고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린이용은 좀 푹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좀 누렇게 변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애들이 좋아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푹 익혔습니다. 멸치가 들어간 곳에는 검은색 통깨 뿌리지 마세요. 멸치 눈알 같거든요. 어른용. 자, 이거는 어린이용. 자, 이렇게 해서 자, 맛있게 해드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어이모였습니다.